2024년에는 12배 이상 성장한다 이렇게 됐네요. 이 게임은 성공하겠다 싶은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나요? 이런 게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데이터로만 보았을 때 캐주얼 장르를 제외하고는 인디에서 뭐 장르적 특이점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장르는 어떻게 보면 메인 장르예요. 그냥 다 액션, 어드벤처 이렇게 가장 레벨 1으로 묶일 수 있는 상위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 트렌드가 평이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서브 장르로 가져와서 이제 연도별 출시 인디 게임의 서브 장르 비율을 보았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 그래프가 훨씬 다이나믹한데요? 네. 이렇게만 보시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제가 상승하고 있는 서브 장르랑 하락하고 있는 서브 장르를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 서브 장르부터 보시면은 역시나 헤럴드 덕분일까요? 익스플로레이션, 탐험 요소를 가진 게임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또 리니어, 선형적인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진 게임들이라든지 뭐 2D 플랫포머 게임들, 그리고 로그라이크 이런 장르의 게임들이 급격한 비율 상승을 보이고 있더라. 사실 이것도 인디게임을 어느 정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면 뭐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납득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걸 하락 서브 장르로 가져와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VR 장르입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굉장히 종 모양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VR 장르는 2016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한 23%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2017년도에는 26% 비율까지 차지를 하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연도가 지날수록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24년도에는 26%였던 VR 장르가 3% 비율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게임 5개가 나오면 하나는 VR이었다 네. 라고 봐야 되는 비율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급격한 비율 상승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그때 VR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큘러스라든지 바이브라든지 기억나네요. 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VR 이런 것들이 다 2016년도에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바이스적인 흐름에 맞춰서 출시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낮은 호환성 그리고 높은 가격 진입장벽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VR 게임 인기도 시들해지자 이 인디게임 출시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GDC를 갔었는데 네. 모든 세션이 전부 다 VR이었어요. 게임도 VR, 투자 받는 법도 VR, 뭐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VR, 전부 다 모든 세션들이 VR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골드만삭스에서도 와가지고 2024년에는 12배 이상 성장한다 했는데 지금 2024년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저는 맨 처음 VR을 했을 때 그걸 결국에는 못 산 게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한 두세 평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못해요. 네. VR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그렇지만 원래 게임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은 캐주얼 장르부터 미드코어, 하드코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플랫폼이든지. 근데 VR은 하드코어, 미드코어가 동이 된다. 처음부터 VR 장르는 캐주얼을 건너뛰고 하드코어, 미드코어에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하드웨어적 사항이 안 되고 공간도 안 되고 뭐 멀미도 있고 해상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리텐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는 계속 떨어지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오히려 조금 너무 앞서갔다라는 예. 느낌인 거네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VR 시장이 종식되진 않을 것 같은 게 VR챗 아세요? 아, 네. 와, 저는 그 서브컬처 문화가 네. 생각보다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VR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너무 크게 공감하시는데 어떤 분들 동의하시나요? 아, 저도 오타쿠로서 예. 잘 아는 문화여가지고 예. 인류의 모든 기술은 전쟁과 오타쿠가 만들어갑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뭐 인디게임 시장의 변화 살펴보았는데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타겟을 성공한 인디게임이라고 좁혀보면은 그 성공한 인디게임들이 가진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먼저 장르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캐주얼 장르가 굉장히 비율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 메가히트작
으로만 봤을 때는 이 캐주얼 장르의 비중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까지 하락을 하거든요. 대신에 RPG 장르가 오히려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이제 성공했던 게임들 전체에서 한 2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던 게임인데 이게 탑10 히트작이 한정할 경우에는 40% 비중으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서브 장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픈월드 그리고 뭐 생존 건축형 장르 비중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매출 탑10이라고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유저들이 인디게임들을 접할 때도 이게 인디게임이니까 난 이런 좀 독특한 게임을 해야지가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장르를 더 많이 플레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RPG 장르라든지 오픈월드 장르가 비인디게임에서도 그 게임들이 가장 또 인기가 많은 게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에 이제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재밌는 게임이 뭘 하든 재밌는 게임이 인기죠. 이게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디 게임들이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데 유저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 게임은 성공하겠다 싶은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나요? 이런 게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반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게임을 할 때 리플레이성들이 굉장히 강해서 계속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컨셉이 명확해요. 생존 게임들은 뭐 재료를 수집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몬스터랑 싸운다거나 생존을 이어간다거나 생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손을 쉬지 않게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컨셉이 필요한 게 유저들은 좀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인디게임을 찾아가지고 플레이할 만한 이유가 있으려면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페롤드로 하게 된 게임은 어? 내가 잡은 몬스터가 일도 하고 뭐 사냥도 하고 이 모습을 기대를 하고 그 명확한 컨셉 때문에 이끌려서 다운로드하고 플레이하는 것처럼 인디게임들이 성공할 때 그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반복성 설계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개발 리소스의 문제겠죠? 개발 리소스도 그렇고요. 유저들이 플레이를 할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할 때 스스로의 빌드 혹은 스스로의 경험을 최적화하는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했을 때 1부터 5까지밖에 못 갔는데 그 다음 갔을 때는 8까지 갔고 그 다음부터 9까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성취감을 얻고 나는 성장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플레이함으로써 나는 성장하고 더 대단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까지 갈 때까지 죽어라 매달리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게임이 주는 가장 큰 재미와 가치가 그 나의 성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일 텐데 인디게임이 어쩌면 그 법칙에 가장 맞는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나의 게임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생 때는 그 인디게임이라는 개념 저희가 접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뭐 스팀 그린릿도 없을 때고 제가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게임들을 다운을 받고 근데 이제는 점점 채널들이 많아지고 인디게임 개발자들도 좀 더 많은 유저들에게 본인들의 게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이제 국내 플랫폼 저희가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플랫폼 저희 스토브 인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 특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스토브 인디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든지 특이성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유일한 그리고 최대 인디 게임을 다루는 플랫폼이죠. 지금 스토브 인디에는 천여 개 게임이 입점해 있고요. 그리고 게임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개발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올인원 서비스들을 다 갖추고 처음부터 패키지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태계, 인디 게임 생태계를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스토브 인디가 제일 좋은 게 한글화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게 게임 유저 입장에서 저는 한글화 지원 안 하는 게임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내가 오롯이 게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면은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태경의 삶과 고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 그런 것들은 한글화가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플레이를 뭐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토브 인디가 그런 면에서 한글화를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포스탈 4도 한글화 제목을 보면은
오타로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데 영어 원문 자체가 오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한국말도 똑같이 우리말도 똑같이 그 없다의 오타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원문의 뉘앙스를 되게 잘 살린 그런 한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월 번역이군요. 예,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까지 인디게임 뭐 시장도 한번 살펴봤고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게임들이 이제 성공을 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인디게임 시장이 커져가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게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산업을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밀린 예전이라면 이제 허리 역할을 하던 기업들이 많이 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디게임들이 나와서 이들이 성공을 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또 이 중견기업들이 나오는 새로운 시장에서 새롭게 커진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고 하면은 게임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디게임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디게임들이 항상 보이는 문제가 장르 편중, 이 데이터에서도 보이지만 뭐가 하나 잘 된다고 하면 그걸로 쫙 몰리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걸 플레이해주는 유저들도 그렇고 개발해주는 개발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즐겨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홍대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홍대 그룹 저도 약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전 지금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그 인디게임에 꽂히면은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 충성도를 갖고 그 게임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런 충성도 높은 유저들을 계속 게임 산업에 락인할 수 있는 것도 인디게임이 할 역할이고 거기에 심취해서 너무 작가주의적이거나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개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현님은 이렇게 데이터 조사하시면서 조금 인디게임 시장에 대해서 얻게 된 인사이트나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저도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이제 현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인디게임이 다양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조금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는 맛이 맛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식품 시장에서 신제품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디게임도 그 정해진 장르 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좀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아크 서바이벌도 똑같은 서바이벌 게임이지만 갑자기 공룡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한정된 장르 안에서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인디게임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참신하게 즐겨주면은 그거에 인디게임의 성장이자 좋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 이제 게임 산업 자체가 너무 커지면서 지극히 이제 돈의 흐름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이제 경향도 보이긴 하는데 이 인디게임 시장만큼은 전 개인적으로 좀 장난이 허용되는 이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장난 실험 시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인디게임 시장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저희는 다음번에도 재미난 주제로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데이터 스트리스 강우빈이었습니다. 이현주였습니다. 장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